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공포 리소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공포적인 리소스팩을 껴서 약간 리뷰를 좀 해볼 예정인데 생각보다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실 분들은 조금은 각오를 하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한번 정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착용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기 전에는 그냥 약간 마크 월드가 살짝 붉게 변해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색깔이 진해지고 공포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진한 색깔이 되고 웬만한 동물, 몬스터들이 전부 다 변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말 지금 보여드린 돼지가 가장 귀여운 상태인 거예요. 은근 근데 이 돼지는 좀 귀여운 것 같아. 뭐 엄청 귀엽다는 건 아닌데 그나마 엄청 귀여운 상태인 돼지가 좀 있고요. 좀 모헌터들 위주로 한번 소환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모헌터랑 동물은 거의 무조건 봐야 되겠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바꿔놔가지고 오징어를 한번 바다에 소환해볼게요. 물 색깔도 약간 탁한 색깔로 변해가지고 조금 무섭게 되어 있어요. 오징어를 소환하면 안 보이네? 어, 됐다. 오징어는 아 얼굴이 지금 보시면 약간 문어 괴물처럼 되어 있는 게 오징어고 약간 이렇게 생긴 오징어 괴물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낯익지? 뭔가 이 오징어 괴물 조금 낯익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깜짝아. 좀 낯익고 이 동물들이 대부분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보게 되면 양 약간 피눈물 흘리는 양이랑 그리고 소 손은 약간 피가 애초에 흐르고 있고 좀 당한 것처럼. 늑대는 사실은 약간 그냥 무섭게 생긴 정도? 근데 마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잠깐만 왜 헤드셋 끼고 있냐 너? 이제 보니까 헤드셋 끼고 있는데 어, 약간 혓바닥 봤을 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해. 잠깐만 어, 공포 리소스 팩인데 약간 좀 귀여.. 아닌가?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버섯 쏘는.. 어 깜짝! 어, 버섯 나 안 봤었거든요? 깜짝아. 버섯 나는 당연히 소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소보단 좀 심각하게 어 보지마! 나 얼굴 보지마! 나 보지 말라고! 심각하게 갈비뼈랑 드러나있다고 말을 하려 했는데 깜짝 놀랐네. 자 말! 말은 종류별에 따라서 살짝 다른 것 같긴 하던데 안 바뀐 말도 있는 건가? 아 눈은 다 바뀌었나 보다. 살짝 이렇게 좀 도트가 바뀌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다음은 주민! 주민의 얼굴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콩콩 그러는데 소리가 달라요. 어, 영어로 써. 너무 무서워요. 영어로 써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되어있어요. 좀 무서워.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영화인가? 게임인가를 따온 거라 좀 거기에 맞는 비슷한 것도 약간 있을 거예요. 그 박쥐. 박쥐는 살짝 붉으스러하게 돼있고 다음 이제 모헌터들인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네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버섯소처럼 굉장히 무서운 애들. 그리고 소처럼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 닭을 못 봤다. 깜빡하고 닭을 못 보여줬네. 닭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애들이 있는데 모헌터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처음은 크리퍼. 크리퍼는 얼굴이 어디지? 살짝 엄청 막 무섭기보다는 좀 강해 보여. 강해 보이는 게 크리퍼고 어 미안 스켈레톤아. 자 스켈레톤. 스켈레톤은 얼굴이 없습니다. 아닌가? 얼굴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눈인가? 아 좀 얼굴 좀 보자. 눈이고 입이 좀 찢어진 느낌인가 봐. 난 거미. 거미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더라고요. 거미는 그냥 색깔만 저런 것 같더라고. 다음은 좀비. 아 이 좀비도 얼굴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입술이구나. 어 깜짝. 어씨. 어 소름. 이게 애들이 소리를 바꾸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괜히 무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바꾸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더 무섭더라고. 어 머리카락이랑 어, 표현이 되어 있는 거구나. 슬라임. 슬라임은 붉은색 슬라임이 되었고요. 엔더맨. 엔더맨 같은 경우는 얼굴이 얘도 얼굴이 있는 거 아니겠지? 그치? 나도 얘 얼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약간 철투구 같은 거 끼고 있는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거미, 동굴거미, 그 좀벌레. 좀벌레는 색깔이 검어지고 아마 눈이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쓸 리는 거의 없겠죠? 다음 블레이즈. 개인적으로 블레이즈 난 이런 느낌을 싫어하나 봐. 입이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개인적으로 이 느낌 너무 싫네. 블레이즈. 공포로 스폰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자, 마그마 큐브. 이건 크리퍼랑 약간 비슷했어요, 개인적으로. 마녀. 마녀는 아까 주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일부러 아끼고 아낀 가스트. 소리 들으세요? 얘네 얼굴 때문이 아니라 사운드 때문에 무서웠어요. 얼굴도 보여줄래? 얼굴은 약간 눈을 감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소리가 무서웠어. 저 웃는 소리가 개인적으로 좀 싫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리소스 팩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점이 뭐냐면, 일단 건축하기가 되게 좋아요. 공포적으로 이렇게 점토랑을 위주로 먼저 보자면,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거랑 여기 자홍색 점토랑 이 점토, 하늘색 점토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길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길처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써먹으면 굉장히 무섭게 써먹을 수 있을 거거든요. 탈출맵처럼. 이걸 한번 지금 제가 써볼게요. 탈출맵 이용하는 것처럼 건물 내부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 도끼 같은 것도 바꿔놨구나 이제 보니까. 자, 지금 벽을 대충 만들었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바닥을 나무 같은 걸로 하게 된다면 섬나무 목재 나무 같은 걸로 하고, 이 지붕도 살짝 쿵 무서운 거 뭐 없을까? 아직까지 저도 이 아이템들 전부 보진 않아가지고 나무들, 얼음 살짝 이런 느낌? 아니야, 무서운데 이건? 주황색? 나무? 이건 좀 깔끔하다? 나무는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그냥 가볍게 일단은 하얀색 점토로 할게요. 하얀색 점토 일단은 보는 거니까 하얀색 점토로 159 하게 되면 오호 지금 딱 여기가 뭔가 공포 게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바로 들어요. 이 건물을 되게 가볍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 탈출맵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도록 만들어진 공포 리소스팩이더라고요. 이쪽에다가 철문까지 끼워놓으면, 약간 제가 탈출맵 같은 거 많이 진행해봤을 때 이런 리소스팩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표현이 잘 돼있더라고요. 애초에 아이템 같은 게 굉장히 공포적으로 꾸며져 있는 게 있더라고. 이게 가죽인데, 가죽은 좀 괜찮다. 가죽 말고 제가 좀 공포스러웠던 건 뭐냐면 엔더 진주였어요. 엔더 진주가 이렇게 생겼거든? 엔더 진주는 괜찮아. 엔더 진주는 괜찮은데 엔더의 눈을 던지잖아요? 이거 아 철문이구나. 아, 안 열렸어. 놀랐잖아. 엔더의 눈을 던지면 해골이 날아갑니다. 이거 제가 입자 채소를 풀어볼게요. 입자 채소를 풀면 제가 지금 이거 양아치도 풀고 날려버리면 이렇게 무섭게 날아가기 때문에 속도도 좀 더 빠른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굉장히 무섭게 저한테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빨리 가보면 오! 이런 식으로. 오, 약간 소름 돋았어. 곧 꺼야겠다. 약간 소름 돋았어. 이런 아이템 말고도 아마 액자도 그림이 좀 엄청날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림 설치해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좀 아까 봤던 게 그 제가 알기론 게임인가 영화인가 그거라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굉장히 무슨 고퀄리티 게임인가 본데? 거울 같은 것도 나오고 방금 눈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써있어가지고 뭔가 써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느낌이 많이 내주고 있죠. 그리고 뭐 다음 것들은 침대 봐. 이게 무슨 약간 좀 무서운 게임이라기보단 좀 뭔가 있는 게임인가 보다. 레드스톤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했을 때는 아닌데 뭔가 들고 있을 때 사람 심장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 의도한 건가?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내 그걸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랑, 근데 개인적으로 고기 같은 거랑 이건 그냥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고기 같은 거는 와 씨 맛있겠다. 아니 고기들은 뭔가 훈제 닭고기고 맛있게 생겼어요. 썩은 고기, 탄 고기 같고 빵 되게 맛있겠는데? 사과
이 고기 같은 경우는 좀 잘 박혀 있습니다. 여기 먹을거리는 와 소고기 봐. 이렇게 맛있어 하면 안 되는데 감자도 맛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공포 리서스팩인데요. 용암도 한번 부어볼까요? 오 용암 느낌 되게 좋다. 제가 그 어떤 데죠? 지옥이랑은 가봤는데 거기는 뭐 특별한 느낌이 없어서 거기는 따로 가보지 않을 거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포적인 리서스팩이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바뀌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아마 이용하시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더 석영이나 뭐 아이템류는 공포스러운 것도 있고 퀄리티 좋은 것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네요. 아 시계! 시계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이 시계를 이용한 컨텐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용해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밖을 좀 막아볼까? 밖을 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계를 보자면 아 내 캐릭터가 약간 푸릇푸릇해가지고 내 캐릭터가 살짝 스티브 정도였다면 좀 좋았을텐데. 오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 오 이 정도 이 정도라면 좀 무섭지 않네. 좀 무서운 느낌을 살짝은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잘 이용하고 지금 밝기도 밝음인데 어둡기로 하면 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빨리 밝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오씨 왜 이렇게 어두워져. 오이 왜 어두워져.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빠.